대파가 어느새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파를 잘라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 파를 뿌리째 뽑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뿌리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씻어 말려두었다가 다시 물낼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파를 한 번밖에 먹질 못하는데, 이렇게 밑둥까지 싹둑 잘라서 활용을 하시면은, 그흙 속에 남아있는 뿌리에서 다시 굵직한 싹이 올라와서 또 좋은 파를 드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를 때 윗부분에 공중에서 자르지 마시고 흙에 가깝게 싹둑 잘라줘야 더 튼실한 그런 삭이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라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 파를 두고두고 계속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를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아직 꽃대가 부드럽기 때문에 윗부분에 봉우리만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저는 가위가 편해서 가위를 활용을 하고요. 또 저는 된장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된장국에 넣기 좋은 크기로 썰어 두었다가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고 그때그때 편하게 꺼내서 활용을 한답니다. 반은 그렇게 잘라서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 반은 먹기 좋게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그때그때 꺼내서 활용을 하려고 해요.